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할 차인데 누가 나부터 만들죠? 치타가 달린다부터 만들겠죠? 치타가 달린다. 그 충전 안돼 있을 수도 있어. 저기 있고 써야 돼. 아닙니까?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치타가 달린다부터. 오케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죠. 치타가 달린다. 치타. 이렇게 치타 런. 때가 달린다. 왜? 오케이. 한결이 로그인 한번 해봐. 저기 가운데 있는 패드. 치타 셀수 있는데 여기서 한 마리니까 치타 해야 되고요. 네. 누가 치타가 치타 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런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하다시죠, 그쵸? 그러면, 하다시로 문장을 만들 땐,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지,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되죠?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오케이, 왜 두가 들어가죠? 치타는, 그렇죠,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다 이름씨야. 그냥 너무 예민하고 서면 그냥 기다려야 치타는 달리다 해서 그거 주워서 그래 준다고 당연히 치타가 달린다란 얘기를 하는데 뭐 치타 런에서 두가 들어가는 상황이지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 있어. 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두가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 두가 들어가죠? 그럼 계속 가르쳐 주지 않았어, 애비. 어떤 경우에 두가 들어가죠? 누가다를 만들 때, 그쵸? 여기에 하다시가 들어가면 비동사 안 쓰고, 런이 달리다 했으니까 여기는 am이나 is나 are가 사용되면 안 되는 문장. 그래. 그러면 a teacher run 하면 된다. 그러면 run 이 속엔 to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왜 to가 들어가냐고요? 그래, 당연하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가요? 치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로그인 했어? 책 어디 나오는 어디 내세 어디 나오는지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C단계 1호 1호로 와서 첫파 기다리는 거 거기
저어주가 들어가야 된다고? 왜? 원본기를 먼저 is이면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run이 아니고 runs 해야 되겠네. 치타가 달린다. A cheetah runs. 누가 뭐뭐 한다고 이제 이거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치타가 달린 이는 뭐예요? 얘는 그냥 뭐 심심하면 넣었다, 안 심심하면 뺐다 이러면 됩니까? 오케이, 치타가 달린다. 오케이, 치타가 달린다. 어 치타 run. 치타가 달리니? Does a cheetah run? 그러면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는? Does a cheetah run fast?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묻지 않는 말을 자꾸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있는 뭔가를 안 만기려봤자 하겠죠? 오케이. 뭐를 안 만기려봤자 뭐로 바꿨습니까? 그래서 a cheetah가 들어갈 자리에 is이 대신 들어가 있죠? 예스, it runs fast. is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래서 그가 친다부터 만들겠죠. 그가 친다는 뭐예요? 히트. 오케이. 그래서 히트의 뜻이 뭐니까 치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즈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누가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가 친다. 히트. 그러면 그가 치니? Does he hit? 그럼 문장 완성.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Couple?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 만기려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The ball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이 the ball 안 쓰고 뭘 쓸까요? 그렇죠. is 쓰겠죠. 그건 한 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볼이 들어갈 자리에 is 들어가 있네요. 이 아우, 선생님, 지웠다, 더 하기 힘들다. He, it does, 그 다음 뭐? Hit.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죠. 이거 누가 그가 it 한다인가요? 그가 친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장을 뭐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합니까? He 뭐 he hit it. 오케이.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with a bat은 방망이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이건 with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Okay,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했어? Okay,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했어? 뭐라고? How does he eat the ball? How does he eat the ball? How does he how does How does How does he Okay, 그가 친다. 그가 친다. 그가 치니? Does he hit? 그래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니?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랬더니?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꼴찌로 끝내겠다, 너. 네? 어? 아니요. 야, 11분을 했는데, 네 문장 했어. 보통 10문장씩 해야 되는데. 오케이.